위험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스트링, 일렉 기타 스트링 여러 개를 비교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오면 2탄이 되겠네요. 항상 오면은 저희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간에는 줄 갈고 있습니다. 대표 스트링 회사의 차세대 스트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타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또 수많은 스트링 제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개의 대표 브랜드가 또 있죠.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대표 스트링 회사의 차세대 일렉 스트링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볼 스트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다리오에서 제작이 되는 니켈 라운드 NYXL. 네. 9,800원이에요. 지금 현재 7월 1일 버즈비 사이트 판매가 9,800원. 네. 다음은 어니볼의 일렉 스트링 패러다임. 18,900원이에요. 갑자기 뭐 더블로 떴네요. 네. 그리고 엘릭서의 일렉 스트링 옵티웹. 이렇게 세 종류를 다뤄볼 거고요. 엘릭서는 얼마죠? 13,900원. 아, 그건 13,900원. 엘릭서가 더 싸요. 그러네요.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일렉 기타줄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차세대 스트링들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면서 또 한번 박 터지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일렉 스트링을 은총 씨가 직접 연주해보고 시청자분들께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과연 차이가 느껴졌는지, 그리고 은총 씨가 연주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장단점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일렉 스트링은 모두 010 게이지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네, 비교 영상을 모두 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주를 하면 확실히 달라요. 연주를 하면은 뭐 이걸 손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무튼 연주감 자체는 스트링마다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사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심지어 이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은총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오프닝 영상을 찍으면서 가격을 들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엘릭서가 제일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것만은 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니볼이 제일 비싸가지고 그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칠 때 어니볼이 느낌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비싼 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다리오는 워낙 그냥 익숙한 줄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 거리도 없을 정도로 네. 그냥 뭐 스탠다드한 소리겠고요. 그리고 뭐 냉정하게 뭐 얼마나 제가 막 그 영상을 만약에 이제 나왔을 때 소리만 듣고 또 똑같은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그 직접적으로 쳤을 때 그냥 왼손에서 느껴졌던 줄이 직접 닿았던 네. 이 손에서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 엘릭서는 저한테 너무 낯선 좀 느낌이에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 세 줄로 막 달렸을 때 뭔가 약간 손에서 미끌미끌하고 코팅된 그게 예, 그 코팅된 느낌이 좀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었고 네. 플레이를 할 때 좀 저한테는 좀 불편함을 줬던 것 같아요. 불편함을 줬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또 그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또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줄을 자주 갈다 보니까 비싼 네. 줄을 사실 별로 안 써요. 저는 거의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네. 근데 기타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이거 저는 차라리 자주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줄을 굳이 선호하진 않는데 어니볼이 그래도 정말 느낌이 좋았다. 네. 근데 정말 제일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세대 스트링들이 뭐 밸런스라든지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일단은 은총 씨 아까 짚었던 것처럼 기존의 스트링들보다는 수명이 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제 손에 이제 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를 하면서 계속 닦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닦아주시더라도 분명히 이 줄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차세대 스트링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보완이 있다 보완이 된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 부분도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5,000원짜리 어니볼 다다리오를 워낙 잘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줄 계속해서 부담 크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음악 생활에 큰 재미가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말 하나만 저기 빌려서 말씀드리면 네. 토미 마뉴엘 할아버지가 그 말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타 사운드에 뭔가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으면 줄을 바꿔보는 것도 뭐 어쿠스틱 기타에서 더 네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신은 줄을 바꿔서 그 기분을 내거나 그런 뭔가 좀 새로운 사운드를 낸다고 해요. 근데 뭐 일렉 기타도 뭐 기타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페달보드도 늘 같다라면 줄을 바꿨을 때 그 기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되게 재밌는 요소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찌 됐던 저희가 이 촬영을 한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30분 사이에 한 5만 원 돈을 네. 너무 허무하게 네, 줄을 끊어서 버렸어요. 갈자마자 버리고 갈자마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